베이프 메일이 왔습니다. 택시유씨고요. 택시유씨. 발음이. 일단 오픈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는 모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왔고요.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 마감이 아주 좋다고, 올수 작업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큰데요. 포장은 아주 좋네요. 박스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뭐 도시락에 넣어주셨네요. 아, 좋네요. 택시 UC 박스 모드고요. 그린입니다. 나무가 너무 좋아서 한 번에 보고 그냥 달렸는데, 사이즈를 한번 보고. 포장도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셨네요. 와, 나무는 좋아 보입니다, 진짜. 아,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약간 밝은 색이네요. 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키감도 되게 좋고요. 나무 정말 좋네요. 와. 나무가 예술입니다. 아, 이런 쉐이드 느낌 너무 좋아하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양이 꼬였을 때 새끼손가락 또는 이렇게 검지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나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야, 손으로 마감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느낌. 배터리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총 소스네요. 아주 짜임 만듦새가 좋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중간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깊이로 조절하는 것 같네요. 깊이로 이 메탈 캡을 그냥 조이는 걸로 조절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메탈을 넣고요. 이렇게 그냥 조여서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에 무슨 안쪽에 조절할 수 있는 스프링이나 나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습니다. 그냥 배터리 캡에 깊이로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 캡을 깊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 또 단점? 이게 딱안 맞으니까 단점이 있네. 이 정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좀 애론데. 중간에 센터 핀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을 뻔했네요. 디엔40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섭씨가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고요. 섭씨가 되네요. 이건 이렇게 화씨에서 200 이하로 떨어뜨리면 섭씨가 되죠. 이게 좀 그나마 최신 칩이네요. 일단 오프로 해놓고요. 베이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 자동 접점입니다. 한번 해보면 제 주력기기인 레볼루션이고요. 온도 조절이 안 꺼졌네. 이게 섭씨로 나오네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크겠습니다. 섭씨를 화씨로 바꾼 다음에 화씨로 바꾼 다음에 오프하겠습니다. 0. 이게 29게이지 3바퀴 반이라서 0.9옴 정도 나옵니다. 3.9볼트 91볼트로 에이핑 해보겠습니다. 이게 새끼손가락으로 특이하게 이 파이어 버튼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생각보다 뭐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베이핑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무가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사이즈가 약간 큽니다. 이게 제페토랑 비교를 해보면 제페토가 상당히 길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블랙로즈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블랙로즈가 좀 작아서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이게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누군가 요청을 하셔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면요, 일단 높이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 잠깐만. 조정하신 다음에 정확한 높이가 96.5mm, 높이가 96.5mm, 너비가 42.5mm, 그리고 두께라고 표현이 맞나? 두께가 아 이게 두께구나. 두께가 30.35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손이 약간 큰 편이거든요. 잡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저는 뭐 나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이즈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좀 정말 좋네. 이렇게 되게 단단해 보이고 딱 잡으면 네. 좋습니다. 진짜 택시유씨 아 마감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좋네요.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